소금쟁이 닉네임 풍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돌리고 돌리고 짜자자자잔 돌다 보면은 짜자자자잔 좋은 날은 다시 돌아올 거야. 짜잔.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풍차 소금쟁이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가입 신청서부터 뭐 닉네임까지 다 미스터리 투성이에요 지금. 풍차 어떤 닉네임입니까? 제가 풍차를 27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풍차를요? 네. 풍차를 27개 돌린다? 굉장히 부자 아닌가요? 아니 풍력발전. 풍력발전소를. 풍력발전. 야 그거를. 그게 무슨 뜻이에요? 27개 돌린다는 게? 아 제가 풍차 적금을 27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풍차 돌리기 적금은 예전부터 돈 모으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저축 방식인데 네. 풍차 돌리기라는 적금 방식이 보통 가입을 하면은 뭐 보통 1년이다 그러면 1년 후에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매달 적금을 새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은 1년 후에 매달 만기가 돌아오겠죠. 아~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풍차 돌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풍차 돌리기를 원래 누군가에게 추천하지 않는 성향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경제정책상 청년의 나이를 33세로 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청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고금리 상품이면 이게 메리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근데 정책상 그 청년의 어떤 경제 지원 정책에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실 나는 이게 큰 그치. 장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요만큼 쪼개서 적금 이자 받는 거랑 이만큼 한꺼번에 적금 이자 받는 거랑 결국에 그치. 이율이 똑같을 거라 이거지. 똑같아요. 근데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방법이죠? 사실 그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다시 유행을 타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시중은행들에서 그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고금리의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소액 저축을 여러 개 들어놓는 풍차 돌리기 적금이 열풍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일반적인 풍차 돌리기 적금은 매월 매달 새로운 예적금 상품에 가입을 해서 돈을 불리는 방법인데 소금쟁이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는 매주 금액이 증액되는 지금 저축 상품이죠? 네, 맞습니다. I'm so lonely, I need inspiration, let's get party. Somebody, I've been lonely for so long, guitar, drum, bass, piano. I want to be the one to make myself say, please wake me. 안녕하세요, 마사진입니다. 에이, 귀여워. 아, 아들이 찍었구나. 왜? 제이 동생입니다. 셋째 아들? 에 무슨 얘기할 거야? 아 애가 셋이군요. 나 8시 반까지 가야 돼. 애가 셋이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진 거야. 어 금고가 있어. 금고가 있네. 어? 오! 오? 이게 뭐야? 자, 우리 자식들이 다 나간 다음에 금고를 열고요. 다이어리인가? 어? 돈을... 아, 현금을 좀 갖고 계시는구나. 아, 돈 잘 세시네. 돈을 다시 또 넣어요. 저 뭐야? 뭐지? 이것은 제 현금 바인더인데요. 현금 바인더? 이 출금 통장에서 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금 생활을 하시는 분의 어떤 분의 릴스를 보고 아, 그러면 이제 방식을 바꿔야겠다. 맞아,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돈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공부를 하시네요, 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모든 생활비를 현금으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써. 이제 현금 생활을 하면서 얼마큼 썼는지 소비 반성도 하고 모으는 돈이 얼마인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웬만해서는 현금으로 거의 많이 써요. 이게 좋은 건가, 어떻게 보면? 딱 보이지, 또 저렇게 정리해놓으면. 저는 지금 육아휴직하고 나서 한 달에 116만 원 정도 들어요. 남편이 일용직을 하고 계시는 상태라
금액이 17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게 현금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비상금 통장에만 넣고 있자니 너무 목적 없이 모으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 전에 시작한 게 뭐였냐면 한 달 적금이라고 작게는 만 원부터 크게는 3만 원까지 넣거든요. 만기가 빨라서 좋기는 한데 금방 푹 다른데 아, 끝나면 그걸 또 다시 적금을 붙는 게 아니라 써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또 맞아. 그때그때 필요할 때가 생기니까. 이게 제 현금 생활 로드맵이에요. 네, 내비게이션 같이 목표치를 설정해놓은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네 그래도 위치가. 연도는 지금 24년부터 36년까지. 와, 36년도까지? 목돈을 지금 적출하고 있는 게 은행 적금하고 풍차 26조거든요. 제가 풍차 1호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총 27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제 금액이에요. 지금 돌리고 있는 거. 나도 오늘 저기 풍차 돌리기 바로 시작하려고 요. 1000원짜리로 480개 돌릴 거예요. 우리나라 1등이 될 거예요, 제가.